안녕하세요. 복 받는 세상에 오셨으니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농원에 다녀왔어요. 농원에 갔는데 거기서 이웃님들을 만났죠. 이웃님들을 만났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몇 년을 키웠느냐, 얼마나 키웠느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 분께서 본인은 10년이 넘었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 그러면 엄청 예쁘게 많이 키우시겠네요? 그랬더니 그분 말씀에 얼른 찍은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정말 많고요. 거기에다가 키핑장에서 키운 것처럼 물이 너무 예쁘게 들은 거예요. 그러다가 그 친구분이 내 것도 예쁜데? 이러면서 보여주는데 이거 동창생이라고 해요. 근데 그분 거는 초록초록이었어요. 많이 초록초록해서 웃자라 있더라고요. 근데 다른 분은 그렇게 예쁜 거예요. 물이 잘 들고. 그런데 거기에 제 명함을 낼 수가 있나요? 저희 아이들도 그렇게 뭐 많이 물이 들은 아이들도 아니고, 더군다나 저는 사진은 없고 영상만 있잖아요. 근데 영상 한다고 또 자랑하기보다는 이야기하기가 좀 그래서 처음에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랬더니 저보고 보여달래요. 그래서 사실 저는 없고, 영상에는 있는데, 영상에 한꺼번에 다 찍은 건 없고, 그냥 몇 개씩 찍은 것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네 거가 이쁘다, 내 거다 이쁘다 하다가 어떤 한 분이 또 고개를 내밀고 이제 말씀을 또 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분은 그러는 거예요. 아, 이거 하니까 은근히 돈이 들더라. 그런데 들어도 예전에는 돈이 있으면 옷을 사 입고 그러셨대요. 그런데 다육이를 키우면서부터는 옷 관심 없대요. 뭘 입고 다니면 어떠느냐요. 그저 다육이만, 이쁜 다육이만 사다 날른대요. 그 자기 표현이 그래. 그분 표현이 그래요. 날른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웃었죠. 날른다 그러니까. 근데 그 말씀을 하시는 그 표정들이 얼마나 좋은지. 아기 같아, 아기. 너무 좋아서. 그걸 보면서 우리들이 다육이를 하여금 그렇게 얘기가 그냥 아주 뭐 초등학생들을 만나서 맞는 친구들 얘기하는 것 같이 재밌게 막 얘기를 하면서 뭐 키울 때는 뭐 어떻더라, 뭐가 어떻고, 뭐 우짜랄 때는 어떻게 하더라 이러면서 이 다육이 이야기로 웃음꽃을 피우는 거예요. 그렇게 한참을 거기서 얘기하다가 이제 미스커피도 얻어 마시고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다가 무뚝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우리 언제 본 사이지? 처음 본 거잖아요, 거기서. 처음 본 거고, 또 앞으로 볼 사이? 거의 보지 못할 거예요. 왜냐면, 여기저기서 오신 분이더라고요. 한분 분당이고, 한 분은 대전에서 오셨고, 뭐, 저는 서울이고, 다른 분은 또, 뭐, 그쪽 어디? 산청 쪽이랑 어디랑 하세요? 그러니 다시 만날지도 못하거니와, 다시 만나도, 기억을 못할 거예요. 그런데 너무 재밌게 정말 해맑은 얼굴로 그렇게 이야기 꽃을 피우고 있으면서, 야, 참이 다육이라는 아이가 정말 반려식물인 이 다육이가 우리들 마음을 너무 타고 기쁘게 만들어주는 거구나 싶어서, 뭐 보약이 따로 있겠어요? 이 아이들 보는 거가 보약이고, 이 아이들 키우는 게 보약이겠죠? 최소한 저희들한테는 그래요. 그죠? 그렇게 해서 제가 오늘 데려온 아이들을 몇 아이를 소개할게요. 여기 부초금인가요? 이 아이가? 이름표도 안 가져왔어요. 이 아이들을 어느 지인이 키우는 영상에서 보니까 이 연초록이 그렇게 밝게 예쁜 게, 근데 가격도 되게 착하더라고요. 2천 원 줬나? 가격이 되게 착한데, 지금 이렇게 겨울이라 좀 자태가 그렇게 제가 봤던 것만큼 이렇게 빵빵하진 않아요. 그런데 조금 이제 겨울을 지나고 나면 아주 따뜻하니 예쁠 것 같아요. 가격이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제 마음속에 저장해서 예쁘면 되죠. 그죠? 그래서 이 아이를 데려왔고, 이 아이 누구게요? 이 아이 아세요, 누군지? 짜잔. 갔죠? 제가 얼마나 그랬죠? 사올 때는 계획표를 가지고
목록을 정해서 갈 것이고, 그렇지만 그때 가서도 이 모닝주가 있으면 꼭 데려올 거라고. 이 모닝주가 그렇게 순하고, 순한 거에 비해서 이렇게 예쁘면 이렇게 보세요. 빠꾸빠꾸 우는 것 같지 않아요? 민나인네 빨간 물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웃는 모습까지 보이는 이게 이 아이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제가 가면 꼭 데려온다겠는데 의외로 빨리 데려오게 됐어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크기도 이 아이는 이렇게 되고 이 아이는 이 정도 되는데 사실은 조금 더 크긴 해요. 근데 이 아이는 좀 무거운 아이예요. 여기에 지금 사온 아이보다는 육안을 언뜻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긴 할 거예요. 그래도 이 아이가 훨씬 크고 짱짱하답니다. 그래서 모닝주가 있는데 제가 브레이브가 있잖아요. 브레이브도 예쁘다고 그랬잖아요. 순하고 브레이브도 있었어요. 쟤를 또 데려올까 말까 하다가 제가 이게 더 이뻐서 더 먼저부터 살려고 했었거든요. 모닝주를. 그래서 모닝주만 사오고 다음에 가면 또그 아이는 차순위로 데려오는 목록에는 있긴 한데 사실은 황홀한 연꽃을 데리고 오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황홀한 연꽃이 조금 못생긴 아이만 있어서 다음에 데려오려고 안 데려왔어요. 그리고 이 아이 누구죠? 젤리카시오피아 군? 맞죠? 이 아이가 제가 살려고 했던 목록에 있었어요. 있는데 항상 물음표로 있었어요. 왜냐면 데려와서 보낼까? 까다롭지 않을까? 이런 염려에 이 아이는 지금 이렇게 뭐 입장이 이렇게 많이 구부러지진 않았어요. 않았어요? 제가 입장이 많이 구부러진 아이는 자태가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 아이를 데리고 올까 말까 하다가 안 데려오고 지금 다시 이 아이를 만나니까 아 그냥 사자. 근데 모양은 그때 만났던 아이가 더 예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 한번더 생각하고 산 거니까. 그래서 아니야 너는 그래도 나랑 같이 해야 돼 이러고 데려왔고요. 그리고 여기 춥수. 춥수는 춥수 철화 많이들 갖고 계시더라고요. 철화로 된 춥수를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저는 철화를 그렇게 썩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춥수를 데려왔는데 색깔을 보세요. 이 물이 든 모습이요. 얼마나 예쁘게 들었어요? 너무 예쁘게 들었죠? 초록에 빨강이 너무 예쁘게 들어서 합식을 할까 하는데 합식을 할까요? 따로따로 심을까요? 아니 합식을 잘 하려고 보니까 이게 그렇게 수영이 합식하기가 딱히 그런 것 같진 않고 이렇게 해서 심으면 심을까요? 이렇게 해서 세포트로 데려올 거 그랬나 봐요. 차라리 아유 그럴 거 그랬나 봐요. 제가 약간 긴 화분이 있어요. 거기서 심을 생각을 했는데 해봐서 미우면 따로따로 심고. 근데 색깔이 너무 예쁘니까 진짜 좋아요. 오늘 데려온 아이들은 가격이 착하든 착하지 않든 제가 만족을 해요. 생각했던 아이들이었고 그리고 데려와서 모양도 제가 봐서 실망하지 않아요. 때때로 택배로 오면은 제 생각과 다른 아이들이 오는데 이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서 너무 좋아요. 이거 보세요. 얘도 물이 꽤 들었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오늘은 제가 모처럼 나가서 데려온 이 아이들을 눈을 맞추면서 나와 손가락 걸며 약속했어요. 힘들게 하지 않고 예쁘게 저와 함께 오래 같이 하겠다고 손가락 꼭꼭 걸면서 약속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아이들을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오늘도 복 받는 세상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리고 다음에는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